네, 안녕하세요. 날씨는 좀 따뜻해졌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좀 날씨가 좋지가 않네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이제 감기랑 이제 몸 조심하시고 밖에 나갈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50개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제가 준비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왜 그랬냐면은 제가 변신 이야기를 준비했거든요. 변신 이야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요즘에 언어로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보다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읽기가 힘든데도 중요하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을 때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요 뒤쪽에 보면은 소개글 있어요. 그거랑 해설. 먼저 읽으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서문 같은 거를 충분히 읽으시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막 책을 처음에 읽을 때 이런 거될수 있으면 좀 책을 적게 읽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다 건너뛰었거든요. 한번더 읽거나 아니면 읽어도 별로 남는 게 없는 것보다는 서문이라던가 이렇게 뒤쪽에 써져 있는 요게 알짜배기 글을 좀 충분히 읽는 게 확실히 독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읽기 전에 읽고 읽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읽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한글로는 변신 이야기지만은 원래 제목은 메타 모르포시스라고 돼 있네요. 여기 뒤에 설명을 제가 잠깐 보면은 사물이 비록되는 정황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제목이 왜 제목이 이렇냐면은 내용을 보면은 신들은 막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걸로 변신도 되고 인간이나 다른 사물을 변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개가 원래는 없었는데 어떤 잘못을 한 인간이 뭐 신에게 도전하고 뭐 되게 교만해가지고 개로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배 선원들이 돌고래가 되었다. 그리고 뭐 신과 인간의 혼종 아니면은 신과 타이탄의 혼종이 영웅에 의해서 뭐 죽거나 저승을 다스리는 뭐가 됐다. 라는 식으로 현재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 그리고 이야기로만 남아있는 이런 괴수들이 왜이 세계에 남아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면서 또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활했을 때도 있었고, 가족 단위로 생활하다가 부족 단위, 그리고 뭐 소규모 도시, 그리고 대국가 단위로 우리의 삶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수렵 채집 국가였을 때는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이제 막 이렇게 국가가 생길 때 그런 이야기들은 영웅의 이야기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이거나 뭐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로, 이 변신 이야기도 세 부분으로 돼 있어요. 앞부분은 신들의 이야기, 중간 부분은 영웅들의 이야기, 뒷부분은 인간의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작가인 이제 오비디우스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는 아닌 것 같고, 물론 뒤쪽에 내용을 보면은 좀 왕을 좀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일부러 구성을 한 내용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앞쪽에 신들을 수렵 채집 국가의 상황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비유했다기보다는 많은 부족들이 연합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살았었던 그들이 믿었던 신이라던가 그들이 믿었던 세계관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신의 세계를 창조하지 않았나 싶네요. 이거 제 생각은 아니고 황금가지라던가 뭐 여러 뭐 이런 내용을 다룬 책들이 많이 있죠. 그런 책에서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게 그 내용이 굉장히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단군신화가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배움으로써 정통성 같은 걸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죠. 사실은 그 정통성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라는 이런 하나라는 게 가상의 개념이잖아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모두가 다 믿고 있죠.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국가, 그 이야기를 강하게 믿고 있던 국가만이 거대한 이제 그룹을 결성하고 운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역할로 이 변신 이야기가 사용됐던 걸로 생각이 돼요. 기독교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라는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끼리 연대할 수 있는 강력한 공통 분모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라던가 아니면 거대한 그 기독교 문화권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 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나온 지 되게 오래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91년도에 나온 책이고 98년도에 한번 개정이 됐어요. 근데 딱 보면은 되게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왜 그러냐면은 2인칭으로 돼 있는 걸 3인칭으로 어떻게 조금 바꾸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대화체로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옛날스럽거든요. 기원 후 고 사기 사이에 쓰여져 있던 이제 로마, 그리스 이런 쪽의 문헌들을 보면은 다 대화체로 돼 있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을 할 때, 집필을 할 때 그러니까 대화체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는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믿을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드리자면은 왜 어렸을 때 우리 아기들은 어떤 가상의 이런 친구 가상의 어떤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얘가 누구라고 A라고 하면 얘는 B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어른들은 그런 거를 해도 하루 종일 못 놀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되게 잘 놀아요. 그러니까 아직 자아라는 게 확실하게 이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대화 상대를 만들어내면은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의식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는 고대인들은 아마 자아라는 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들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고 이게 하는 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아주 여러 개의 자아가 동시에 존재해서 내가 진짜 막 불같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제우스가 화를 내는 걸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 접신 들린 것 같은데 좀 접신 들렸다라는 말이 좀 이런 상황을 표현하는데 약간 좀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보면은 어떤 신과 계속 대화 공중에 있는 어떤 사람과 계속 대화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또 다른 이제 분열된 자신과의 대화를 한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그게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지금에 와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과 우리 두뇌가 어떻게 컴퓨터라고 따지면 하드웨어는 거의 변한 게 없지만은 이 소프트웨어 의식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변하는 거죠. 뭐 단순히 그냥 버전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게 아니라 버전과 안에 있는 어떻게 컨텐츠들 있잖아요. 저장 매체. 그게 아니라 OS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운영 시스템 자체가 완전 다른 걸로. 그래서 우리가 로마인들이 대화체를 사용한 거를 약간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어느 정도 이제 변환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랑 이 성서의 내용을 잘 모르면은 사실 책을 읽는데 걸림돌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이 두 축을 가지고 모든 이 문화가 형성이 됐다라고 봐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이런 공통 분모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가 되게 그랬거든요. 무작정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되게 약간 겉도는 느낌이 나요. 이 책 쓴 사람들끼리는 뭔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것 같은 느낌? 성서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좀 공통 분모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해주자면 뭐냐면은 헤라클레스가 죽는 장면이거든요. 제단에는 이미 불이 지펴져 있었다. 영웅 헤라클레스는 향을 사르고 신들에게 드리는 기도를 읊조리며 포도주를 대리석 제단에 부었다. 이 동안 제단에서 타는 불의 열기에 녹은 독은 그의 몸속으로 퍼져 들어가 사지는 물론이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타고난 용기와 참을성으로 되도록이면 오래 그 고통을 참았다. 그러나 고통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자 그는 재단 앞을 뒹굴며 오이타산을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그 예복을 몸에서 뜯어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예복은 뜯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단단하게 그의 살에 달라붙었다. 그의 있는 힘을 다해 그 예복을 뜯어내려 했고 예복은 그의 살갗에서 떨어져 나오려고 했으니 결과는 뻔했다. 그의 살점이 무수히 떨어져 나와 뼈가 보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는 불같이 뜨거운 동물을 만나 씩씩 소리를 내며 끌어올랐다. 말하자면 그의 피는 빨갛게 단 쇠를 만난 차가운 물처럼 끌어올랐다. 고통은 끝이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동물이 불꽃이 되어 타올랐고 그의 온몸에서는 검은 땀이 뚝뚝 들었다. 흩을리는 힘살에서는 탁탁 힘줄 터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뼈는 이 독하기 짝이 없는 동물에 녹아버리고 있었다. 참다 못한 그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외쳤다. 책 내용을 이렇게 내용도 그렇고 뭐 책이 가진 의미라던가 뭐 여러 가지를 해서 이야기할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이 책을 가지고 뭐 다른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해주시는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했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제 의견을 또 답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항상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시작한 지 한 몇 달 됐는데 벌써 이제 구독자분들이 200명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구독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죠.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몸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